시편 1장 2절에서 6절까지 듣고 묵상. 1장 2절. 복되어라.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. 2절.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. 3절.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.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채철 따라 열매 맺으리. 4절.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. 5절.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. 6절.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. 1장은 하느님은 정의로운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불의한 자들을 단죄함으로써 그 두 편 사이의 사회적 대결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이시다.